입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탑에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대는 글빨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에 댕기에는 모한영 열사에게라는 글빨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모한영 동지에게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형제적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조국 개발 인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감회 깊이 말씀하셨습니다.